오늘 말씀은 바다와 뭍을 나누시고 정원을 조성하시다. 셋째 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낙원의 기본 조건은 청정한 하늘과 풍성한 물과 비옥한 땅과 푸르른 나무와 초목과 풀과 꽃과 허브입니다. 아마존이라고 하는 광대한 숲이 있습니다. 이 아마존을 우리는 세계의 허파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아직 그곳이 태초의 자연 상태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원시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존을 세계의 허파라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아마존에 불이 나서 1년째 꺼지지 않아 습지의 5분의 1이 사라지고 뜨거운 열기와 재로 세계의 허파가 병들어가고 있다 하는 뉴스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온 세계에 청정한 공기와 수분을 공급하는 아마존이 서서히 망가짐으로 온 세계는 온도가 상승하여 기후이변과 기근과 무서운 태풍, 갑작스러운 고온현상과 여름에도 눈이 오는 영하의 날씨로 급냉하는 기후의 몸살을 우리가 앓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도시 사람들에게 산소를 공급할 자연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때 더 많은 집을 짓기 위해서 녹지를 없애고 푸른 나무들을 베어내므로 말미암아 삭막한 아파트 단지가 아주 삭막한 콘크리트 도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상당히 많은 나무숲을 아파트에 조성을 하고 아파트 중심에 공원을 세워서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사는데 편리시설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거진 푸른 숲이다. 하나님은 인간과 살아있는 생물들이 이 세상에서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녹지대를 조성하셨습니다. 한 곳으로 모이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뭍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신 것을 보니까 아마도 처음에는 물과 땅이, 물과 흙이 서로 경계가 없고 뒤섞여서 물반죽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실상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물과 흙이 뒤섞인 땅을 물과 흙으로 분리하시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물컹한 찰흙으로 공장놀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재료를 가지고 우주와 세상을 조성하신 그런 과정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창 아래의 물, 즉 대륙권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바다라고 칭하셨습니다. 물은 모이고 땅은 드러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물은 모이고 땅은 드러나라 하는 동사는 명령형이지만 미완료형이다. 히브리어 동사에서 미완료형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상태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일 것이고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개정개혁 성경, 한글 성경에 보면은 모이라, 드러나라 이렇게 단순 명령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모일지어다, 드러날지어다 이렇게 번역하면은 아마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더 의미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명령으로 뭐뭐 하라를 뭐뭐 할지어다 라고 하면은 마땅히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장엄한 의미를 띠게 된다고 사전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창조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은 장엄하지만 지속 연속적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어떤 동작이 계속 반복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은 땅과 궁창 아래의 물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를 명하셨는데 그 상태가 미완료형, 즉 지속적인 상태로 있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땅이 바다와 육지 상태로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현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이 한 곳에 모여서 사방으로 흩어지지 말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뜻으로 모일지어다 라고 하셨고 땅은 물 위에 돌출되어 산이나 평원의 상태로 계속 유지하라는 뜻으로 드러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물이 넘치지 않고 한 곳에 이렇게 모이는 현상,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요. 그래서 낮은 곳에 모여서 한 곳에 모여있는 현상을 과학자들은 중력이라고 합니다. 중력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해와 달과 지구와 별들도 역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거리를 유지하고 회전하고 그 궤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물도 아래로 모여서 한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육지가 물 위로 드러나게 보이는 것도 역시 중력의 법칙 때문이다. 이런 중력 현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상태가 미완료형이며 지속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중력의 법칙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중력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공식을 중력의 공식을 써서 이렇고 저렇고 해서 어렵게 증명을 하지만 이 모든 역학관계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냥 성립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기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데 레마가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드시면은 upholding, upholding은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역동적으로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만물에 말씀되어지고 그리고 이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움직이면서 역동적으로 그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간이 과학으로 증명하는 모든 우주와 지구의 원리는 천지창조시에 하나님에게서 발설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레마 우리가 워딩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누구의 워딩? 하나님의 워딩으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워딩, 하나님의 레마, 워딩이 멈추면 갑자기 물과 흙이 섞여서 일상은 그야말로 불과 물과 흙과 동물의 피가 섞여서 파멸과 혼란이 오고야 말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뒤죽박죽으로 다 섞인 것이 심판이고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이 한 곳으로 모인 것을 바다라고 하는데 바다는 야밈, 히브리어로 야밈이라고 하는데 바다가 야밈입니다. 근데 야매 복수로서 야밈, 야밈은 바다가 여러 개가 모인 것이 야밈인데 그것을 우리가 대양이라고 그러죠. 대양, 영어로는 오션이라고 합니다. 대양, 넓은 바다. 하나님은 궁창 아래 있는 물들을 다 모아서 강과 바다와 대양을 만드셨고 물이 빠져나간 단단하고 마른 흙을 땅, 육지, 대지, 근원, 히브리어로는 에레츠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땅이 단단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흙으로부터 대다수의 물기를 빼내서 바다나 강으로 모아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물기가 없고 마른 흙이 바로 땅입니다. 단단한 땅이지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대양을 오대양이라고 말합니다.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 남극해, 북극해 그리고 땅을 6대주 아세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아메리카 대륙, 남극 이렇게 5대양 6대주로 우리가 분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실 당시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하나의 대륙과 하나의 대양이 있었을까 하나의 넓은 오션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단단한 바닥인 땅을 나누신 것은 아름답고 환상적인 동산을 만드시기 위함이었다.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상 낙원을 세우기 위해서 옥토와 바다, 호수와 연못 등을 이와 같이 물만 따로 모이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단단한 땅을 이렇게 분리해놓으시고 참
기초가 잘 되어 있구나,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낙원을 조성하기에 그 기초가 완벽했다는 뜻입니다. 물과 흙이 뒤섞여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물은 물대로, 흙은 흙대로 잘 정리되어 있는 모습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브, 히브리어로는 또브고 우리가 굿,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시골에 버려진 폐가를 사가지고 사람들이 농가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전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이 먹은 중년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로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가의 모습, 처음에 폐가를 구입했을 때 그 폐가에 가보면은 그 모습이 기가 막힐 정도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무 엉망으로 돼 있어가지고 황당해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수북히 올라와 있는 잡초, 그리고 쓰레기, 또 무너진 담, 또 망가진 문, 막 엉망이지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황당하지만 수북히 올라와 있는 잡초를 제거하고 돌은 돌대로 따로 모으고 흉물스러운 집을 하나씩 둘씩 단장해 나가면서 그 폐가가 아름다운 집으로 변합니다. 멋있는 카페가 되고 또 굉장히 쾌적한 집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전시장이 되기도 합니다. 태초에 혼돈을 낙원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노아 시대에 대홍수를 바라셨는데, 대홍수는 하나님께서 땅은 땅대로, 흙은 흙대로, 물은 물대로 나누신 것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다 섞어버렸어요. 뒤죽박죽 섞어버려서 다시 땅이 물이고 물이 땅이고 막 엉망이 돼버려서 혼돈과 무질서로 뒤엎어버린 상태가 바로 대홍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이라고 하셨고 악하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해놓으신 대로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그대로 놔둔 것이 바로 선이고 좋은 거예요. 그것이 평화고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집어 놓은 것이 악하고 나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사는 것이 선한 것이고 의롭고 행복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땅의 자리, 물의 자리, 바다와 강과 샘물의 자리를 정해놓으시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땅에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산을 다스리는 자리에 우리 인간을 놓아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자리를 떠남으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자리, 위치를 이탈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더불어서 자연은 파괴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신 자리를 떠난 것이 죄악이고 하나님의 원리를 바꾸거나 변개한 것이 바로 죄악이며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다. 이 반역죄를 누가 했습니까? 태초에 사탄인 루시퍼가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정하신 원리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선이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탐욕과 쾌락과 편리함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원리를 거스리고 자연의 순리를 파괴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죄악이고 멸망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파괴되고 모든 순리가 영리로 바꿔지고 그리고 이 지구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말세가 됐어, 말세가 됐어, 그렇게 말하죠. 지구를 낙원으로 조성하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창세기 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셨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가? 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내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단호하고 단정적이지만 오묘한 사실은 땅은 풀과 심에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내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동사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으로 무슨 뜻이냐? 땅은 앞으로 계속해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는 원인이 될 것이다. 계속 진행해서 이와 같이 이 땅의 모든 나무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계속해서 내라. 계속 진행하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은 내라는 말은 땅은 생산할지어다. 생산할지어다 라는 뜻입니다. 땅은 계속해서 무엇인가 생산하고 계속해서 생산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까지요?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땅은 무엇인가 생명체를 계속해서 생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땅 속에 모든 식물과 나무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인자가 있게 하셨고 그 땅의 인자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땅은 수없이 많은 채소와 나무와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여 종결하실 때까지 땅은 식물을 내고 열매를 내는 중요한 인자.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식물이 땅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어떻게 자라는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 원인자는 무엇이냐고 할 때 몰라요. 그냥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만 할 뿐이지 그 원인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원인자가 누구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원인자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신 워딩 레마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레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워딩이 바로 이 땅이 식물을 내고 열매를 내는 중요한 원인자가 된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땅에 무성한 나무와 숲과 아름다운 꽃과 식물들과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요한 원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은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그 당시는 온실효과가 있어서 1년 12달 모든 종류의 과실들이 항상 끊이지 않고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생명나무에 12달 동안 계속해서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12달 동안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온실효과로 인해서 에덴동산에서 완벽한 상태에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생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온실효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비닐하우스 재배를 의미합니다. 조금 비슷하죠.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제철이 아닌데도 비닐하우스에서 제철 아닌 과일을 먹을 수 있어요. 약간 비싸긴 하지만 딸기나 토마토 또는 뭐 요즘에는 하우스에서 바나나도 파인애플도 다 재배를 하고 있어요. 하우스에서 시금치, 겨울에도 시금치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하우스를 잘 지으면 그 안에서 12달 동안 계속해서 채소와 과일이 상시로 생산이 되어서 시장에 출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온실효과.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완벽한 지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년 내내 온 땅에 아름다운 나무와 식물들과 꽃과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비옥한 땅은 모든 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며 푸른 잎과 화려한 꽃과 달콤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비옥한 땅으로, 완벽한 비옥한 땅으로 조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나무가 자라고 아름다운 낙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하실 때
옥토에 뿌린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옥토로 만드시고 그 과목의 종류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목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고, 만약에 그 과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가 됩니까? 악한 나무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100% 받아들이는 태초의 마음,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부드러운 옥토의 옥토와 같은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밭이다 하는 것입니다. 풀은 부드러운 향기 나는 풀, 요즘으로 말하면 허브라고 그러지요. 과거에도 허브가 있었지만 허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또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허브를 많이 사람들이 찾고 또 허브를 활용합니다. 씨 맺는 채소는 윤기 나는 푸른 잎을 가진 씨 맺는 약초과 식물이고, 그래서 씨 맺는 채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약초를 만들어서 먹음으로 몸의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갖가지 열매를 맺는 달콤하고 새콤하고 그리고 맛있는 과일나무를 그 종류대로 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종류라는 것은 종자를 말합니다. 씨도 종자가 있죠. 그 씨 종자를 뿌리면 그 종자에 맞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자를 심었는데 거기서 고구마가 나면은 이거는 재앙이에요, 재앙.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야 되고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나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종자입니다. 그 종자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허브와 채소와 약초와 과일을 내도록 명령하셨어요. 종자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감자면 감자, 고구마면 고구마, 사과면 사과, 배면 배. 그런데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바나나가 나요. 이건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자,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자를 다 정해놓으시고 그 종자에 따라서 계속해서 번성하고 생산하라고 하나님께서 미완료형으로 계속 진행형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풀 종류, 채소 종류, 여러 가지 종류의 과일나무 등을 그 종류대로 땅에서 올라오도록 그렇게 말씀을 이 땅에 명하셨어요. 그러므로 실제로 모든 식물의 인자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흙 속에 들어있죠. 근데 그 흙을 누가 조성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조성하셨다. 농사짓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흙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곡식이 자라는 것, 열매 맺는 것, 또 채소가 푸르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과 이 흙이 얼마나 깊은 연관이 있는가, 사람의 먹거리에 이 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농부들은 잘 알아요. 우리는 그냥 시장에 나와 있으니까 맛있는 거 골라서 먹고 그리고 맛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아주 좋은 흙으로 그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부들은 열심히 수고할 뿐이고 그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그 중요한 인자가 무엇인가? 흙이죠. 그 흙을 누가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명하셨다. 하나님께서 흙을 명하셔서 흙이 그렇게 옥토가 되고 100% 좋은 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류는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식물도 있고 뭐 채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과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먹거리가 있는데, 이 종류는 우리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사과, 배, 그 다음에 복숭아, 딸기 그런 거지만 동남아, 베트남이라든지 태국 이런 데 가보면은 과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처음 본 과일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무슨 과일이 이렇게 많지? 또 열대 지방에 가면 또 과일이, 모르는 과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식물을 발견하고 또 거기에 맞는 이름을 붙인 것도 많이 있지만 지금도 이름 모를 수많은 종류의 식물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땅은 무한한 생산 능력, 무한한 생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지구가
과학자들은 뭐 몇억 년 된다고도 하고 적어도 뭐 만 년 이상은 됐겠죠.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이 지구 땅을 부려먹고 울거먹었는데도 또 지금도 씨를 뿌리면은 거기서 싹이 나고 또 거기서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만 년 이상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울거먹고 울거먹었는데도 계속해서 땅에서 뭔가 심기만 하면은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나오진 않는다 하더라도 심으면 어쨌든 일단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거기서 또 줄기가 자라고 열매 맺는 나무들은 거기서 또 열매를 맺고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내라 생산하라 그렇게 땅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라고요? 지속 계속적인 명령.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내라 생산하라고 하는 명령을 땅이 받고 그 명령대로 땅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쌀밥을 이렇게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그래서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농부한테 가서 농부에게 감사를 했대요. 이렇게 좋은 쌀을 만들어줘서 쌀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뭐라고 대답했게요? 저한테 감사하지 말고 저 하늘에 있는 하늘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말했대요. 자기는 그저 수고만 했을 뿐이고 어떻게 이렇게 아주 찰지고 맛있는 쌀이 나왔는지 나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사악한 마귀는 땅을 신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보면 땅신을 가이아라고 합니다. 모든 생산의 어머니로 숭배하도록 가짜 신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이기도들은 땅을 생산과 부활과 다산의 신으로 여러 가지 이상한 이름을 붙여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신들이 이름을 바꿔가면서 땅신, 또 물신, 하늘신, 뭐 별신, 별 희한한 이름들을 붙여가면서 계속해서 신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 하는 짓입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죠. 사탄이 하는 짓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지신밟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보름날 땅에 있는 신을 밟아서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면은 그 땅신이 그의 풍년이 들게 한다는 그런 미신적인 행위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가려운데 등 긁어주는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등 긁어드리면 시원하다, 아시원하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땅에 있는 신을 이렇게 마치 등 긁어주듯이 다독다독 해주고 위로해주면 그 땅신이 풍년이 들게 한대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땅에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하셔서 수많은 식물들과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그 인자를 흙 속에 넣어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귀신이 땅 속에 있다고 착각하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숭배하고 이것이 바로 무지의 죄악입니다. 태초의 땅은 하나님이 수많은 종의 식물들을 생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그렇게 수많은 종의 식물들이 나왔는지 불가사이다 알 수가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땅에게 수많은 식물들을 계속해서 생산하라고 미완료형으로 계속 진행형 말씀, 레마, 워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옥한 땅 풍부한 물, 삼림이 우거지고 싱그러운 풀들과 아름다운 꽃과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흡족해 하셨다, 좋았다, 히브리어로는 토브, 토브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고 감람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고 백합이 백합꽃을 피우고 목련이 목련 꽃봉오리를 터뜨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좋다, 선하다,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돌감람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라고 비유하며 악하다 그렇게 저주하셨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에서 자라고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선하다, 좋다, 굿, 또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를 떠나서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다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와 같이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땅을 명하사 저희들의 먹거리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인간들이 땅을 울고 먹어도 계속해서 땅에서 먹거리를 내고 채소와 열매와 좋은 향기나는 풀들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땅을 향해서 생산하라, 생산하라 그렇게 레마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땅이 계속해서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땅신이 따로 있고 귀신이 그것들을 해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땅이라 절을 하고 귀신 앞에 숭배하는데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죄악인지 저희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먹거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